할렐루야. 호렙산 11일차 이 새벽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자비로 신 희락을 슬픔 대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거나 갑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와 역경과 환난이 딸지라도 주의 십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십자를 붙잡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향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리와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어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속에 만연하는 죄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명철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실망 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단사설과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받는 일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지난 70년의 긴 세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상처가 치유되며 은혜가 넘쳐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과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리 하나님이여, 많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동탄 성전 짓는 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손대시사 잘 마무리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만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 상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와 건강과 관계성과 자녀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허우리에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친척 가운데 병실에 누워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손을 들어 저를 향해 기도합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교회와 동교회와 소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이 홀에 올라온 모든 이들이 위해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73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도 새벽에 깨우며 새벽에 올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교회와 북교회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세계 각지에서 이 호렙 시간에 호렙산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통하여 호렙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할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국의 한 종교 연구소가 성숙한 신앙의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여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가늠하는 지표가 8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몇 개가 맞아질까? 어느 정도 근접해 있을까? 한번 이 아침 시간에 그 조사한 거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나름대로의 신앙의 척도를 좀 측정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한 사람.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믿음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는 사람. 여섯 번째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일곱 번째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여덟 번째는 사회의 정의를 사명으로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 나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힘쓰는 사람. 여덟 가지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몇 개 정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요? 참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 여섯 개, 일곱 개는 맞지 않을까.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한두 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나머지 한 여섯, 일곱 개는 우리 교우들이 다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의 정의는 우리 얘기할 때 흐리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정의하지만 믿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실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상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외우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지만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실이 믿음입니다. 사실이란 객관적인 일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그 주관적인 평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냉철하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아침 시간에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저 감사와 감격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얼만큼 진실되게 수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내게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얼마나 내게 정말로 붙잡고 살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담되지만 죽음에는요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저 영원한 나라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얼마큼 정직하게 정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거 잊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힘이 없어요. 또 하나 현재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얼마나 믿으시는지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주와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 내 삶 속에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며 사냐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죠. 내 재주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이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지 못해 불행하고 믿지 않아서 불행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것만큼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일랜드 한 목사님이 승객을 기다리고 한 택시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좁고 흐뭇했는지 기사에게 물었답니다. 기사 양반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기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명령 전부를 내 생활 속에 순종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인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기사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이 기사에게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그 믿음 분량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합니다. 얼마나 믿느냐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느냐 그러게 그 믿음의 척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노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하여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Such a great thing이라고.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기를 내 아이는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는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듣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지라고 하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게 하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나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마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자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해줄까? 여러분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것만큼 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오늘 주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은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되어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보십시오. 백부장이라고 하면 당시 로마의 군인 신분으로 유대 땅에 와 있는 점령군입니다. 당당한 검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백부장 정도의 지위라면 군인 생활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면 로마의 귀족이 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최고의 높은 신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권세 가진 사람. 이런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이 걸려 고생한다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파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보이, 소년입니다. 자신을 수용들던 소년 하나, 하인이 소년인데 그 아이가 중풍병이 걸려 몹시 괴로움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해하면 로마 사회는 약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지요.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동물과 다름없는 생산도구에 지나지 않는 자가 노예입니다. 단지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것에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그리고 또 어린 소녀가 소년이 백부장 중풍병이 걸려 아프다는 소식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한 예수가 저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그를 만나는마저 새로운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점령군이요, 백부장이요, 권세 있는 자요, 신분이 높은 자요. 그런데 예수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이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리 이 젊은 청년 예수를 쫓아다닌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썩 좋은 모습일 거예요. 가뜩이나마 로마의 권세가 로마의 힘이 점점점 쇠약해질 때에 혹여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나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그것에 대해서 점령군에 대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끼며 볼 그때에 당시에 가버나움의 점령군이었던 이 백부장이 젊은 예수 소문으로 난 소문에 난 저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인이 어린 소녀가 소년이 중풍병 걸려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쳐달라고 한다는 얘기 가능한 얘기일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 많이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유명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다윗 또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나와요. 사울 왕과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사람이 없는가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환경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졌고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핍박했던 그 사울의 가문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리 요란한 것과 우정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 보복이라도 할 터인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 사울의 후손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남아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가게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혼자 남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혹시나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속에 숨어 지내는 중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그때의 이 무비보셋의 말에 다윗은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소유와 밭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겸상하여 식사합니다. 원수의 자식이지요. 왕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없다면 다윗이 저 사울의 후손인 저 므브오셋을 찾아내어 그의 원 상태로 돌려주고 식사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백부장이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느끼니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으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며 사람을 멸시하는 일, 자기보다 낫다고 자기보다 적게 가졌다고 자기보다 지식이 없다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 창조성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자신의 몸종 노예 소년이지만 그 소년이 중풍병자에 걸려 괴로워할 때에 견딜 수 없어서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와 내 아이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아래 주님이 감동한 거. 아, 사람 사랑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 좋았지만 내가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라,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사랑할 줄 미워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져야 할 가장,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로마 정권의 강력한 지지자가 백부장이에요. 이들이 전쟁에 수고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 정부에서는 저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작은 성을 주어 저들의 전공을 치하했던 시대입니다. 모든 점령지의 권한을 다, 권력을 다 관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절대 권력이요, 아쉬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로마의 사람이요. 그러기에 자기 집에는 가이사 왕제의 초상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도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히브리적 종교적인 경건한 생활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여길 만한 일도 백부장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웬만한 사람을 보내어 저 나사렛 출신 예수 젊은 청년 앞에 야 우리 집 좀 데려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라 할 법하지 않아요. 또는 정교와 어청한 종교의식과 함께 병을 고쳐주어야지 라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겠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내 하인이 중병으로 고생합니다, 괴로워 죽겠다고 합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 내가 가겠다, 네 집에 가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겸손의 말 아닙니까?
이러한 백부장님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 이런 날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웬만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하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겸손한 삶의 태도 뭘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 먹고 마시고 이방 사람이 사는 분위기의 집, 행여도 자기네 집에 가이사의 황제의 초상도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섬기는 신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합당치 못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백부장은 좀 더 깊게 예수님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드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자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했던 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과 함께 음식이라도 나누겠다면 예수님이 또다시 얼마나 곤고함을 당할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주님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제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보시신가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여러분 점령자로서 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을 인정하여 회당을 지어준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나를 낮추는 사람이요. 그러게 예수님도 저 산상수훈에도 말씀하기를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길 수 있고 모든 것이 귀히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겸손의 종으로, 겸손한 자로. 그러기에 바울은 저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겸손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겸손의 모습, 그리고 백부장이 보여진 이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한 것.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마음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이 있나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 그러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끝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할 때에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에 와서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 가서 데리고 가서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하며 낳는 모습을 봐야만이 아 예수 대단한 존재야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백부장 물어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낼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사건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사건화되고 사건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에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사건화되고 그 현실의 사건이 되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내 가운데 일어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철학적으로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수사학을 배웠겠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나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안에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내 안에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계시적 사건으로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건이 되고 사건이 현실로 벗겨지고 현실은 내 역사의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은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계시적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9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한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메시아로 진리와 생명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에 감동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으며 오늘도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주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어떤 성경의 주석가들 이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해. 그러면서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돼야죠. 오늘 백부장은 로마의 힘 있는 자의 권세자지만 저 예수님 앞에 젊은 청년 예수 앞에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사람 사랑합니다.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이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이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게 영생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바뀌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능력과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의 주시는 귀한 음성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들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문 밀량한 이 사랑의 고백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돌아가실 때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기도 제목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한 번씩 꼭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제께서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성전들과 저 남교회 서교회 동교회 동탄의 성전을 짓는 것과 함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광림의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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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